그러니까 누구를 수사했든 그 검사 자체가 잘못을 하면 그건 별도로 거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예. 오히려 대통령이 대통령의 가족이나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하려고 하는 검사를 인사이동시켜버리는 것, 이거 부적절한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부적절한 것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표정에선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표정이 읽힙니다. 네. 당연히 부적절하죠.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사실은 법 위반이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 이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금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겠다라고 하니까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갑자기 인사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담당 수사 검사들도 다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해서 발령시켜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고, 법조계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된 자료 한번 볼까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거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약속하고 승낙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사실은 이거는 선거의 자유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실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A 후보가 B 후보에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출마 포기 대가를 지급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법원에서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도 했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당신 후보자 출마하지 마라, 포기해라, 나는 지금 B라는 사람을 전략공천하려고 하니까 당신 괜히 거기 가서 뭐 경선하네 마네 하고 전략공천되면 뭐 시위하면서 전략공천된 것에 불복하고 이런 행위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라, 그리고 공사에라도 취직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거 당연히 후보자 매수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중대한 죄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적절치 않은 행위인 것은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저 갑은 김건희 여사, A는 김대남 씨, B는 용인 갑의 공천을 받았던 이인모입니다. 저 A라는 사람은 실제 김대남 씨는 이렇게 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나서 서울보증보험의 상근 감사위원으로 임명이 됐고, 기본급 1억 6천, 성과급을 받으면 3억 6천을 받습니다. 임기는 3년, 그리고 차량과 기사가 제공이 돼요. 게다가 업무 추진비로 월 470만 원 정도가 제공이 됩니다. 4억에서 5억 이상 정도 되는 매년 3년 동안 이런 이익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후보 출마 포기하고서. 이런 사안이라면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는데, 예, 같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맥락을 잘 몰라서 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다만 이제 적절치 않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표정은 매우 부적절하고 위법이다라고 평가하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맥락을 좀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이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이런 사안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는 공소시효 6개월짜리라 10월 10일 날 공소시효가 만료됩니다. 이틀, 3일 남았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를 했고 이런 의혹을 특검법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법이 공포가 되면 그 즉시 공소시효가 정지되게 법에 부칙에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했고 여당은 그 거부권을 그대로 수용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모해서 이 범죄를 봐준 것 아니냐, 범인을 도피시켜버린 것 아니냐, 이렇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위법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도 짧게 말씀 주시죠. 이번에 대해서 종전에도 같은 취지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있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시지는 않으시죠? 모든 권력, 국가 권력은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